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외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일단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원하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죠. 특히 시장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중에서 거의 대장격의 자리에 올랐었던 유메이드가 또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에 많은 부담을 주기도 했어요. 이만큼 시장에 이제 특정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의 등락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은 없지만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공략하는 방법은 결국 종목에 대한 집중이겠죠.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확실하게 쌓아가는 게 좋으니까 네, 이 부분에 포커스 계속해서 맞추시면서 보수적인 투자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체크해 볼 만한 시황 관련된 포인트 두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시황 점검입니다. 금주 시황 점검으로 제가 가지고 온 포인트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여기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국내 아파트 가격 추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런앤런을 하면서 시황 관련해서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 추이는 주식시장에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음의 상관관계일까요? 양의 상관관계일까요? 양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을 하면 주식시장도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좀 꺾이잖아요. 이 꺾이는 게 좀 가파르게 꺾이면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그 유동성 지수입니다. 유동성 지수를 보실 때 유동성 증가율이 이 파란 선인데요. 유동성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확연하게 꺾여요. 굉장히 많이 꺾였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유동성 증가율이 5%까지 꺾였는데 5% 밑에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주요한 모멘텀은 뭐예요? 결국은 유동성이에요. 돈의 힘으로 인해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계속해서 자금이 풍부하다면 그 유동성이 시장을 받치려는 힘들이 계속 작용하겠죠. 시장의 하방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에 들어왔었던 이런 유동성이 약해진다면 그때는 지수의 하단이 약해지고 추가적인 지수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미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미국 일본 증시, 국내 증시, 중국 증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수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5%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거나 혹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의 수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원인, 결국은 풍부한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마르지 않고 유지되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뭘 집중하면 되냐?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제가 한 네다섯 번 정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투자자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 뭐예요? 네,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아직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은 그 자금입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60조 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70조나 80조 원대로 다시 올라가 주면 시장의 적감에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으니까 투자자 예탁금 추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국내입니다. 국내. 국내 보시면 전국과 수도권, 그 다음에 6대 광역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주택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어때요? 근데 집값이 좀 꺾이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려요. 얼마 전에 한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올해 최소한 두 차례 정도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가격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 가격이 연착륙을 하냐 경착륙을 하냐 이 부분입니다. 가파르게 꺾이는 경착륙을 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줄 거예요. 완만하게 꺾이는 연착륙을 한다면 부담을 조금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네, 아파트 가격까지 봐야 네, 시장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 말씀드리는 이 시황에서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과 함께 시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 두 가지 표를 준비할 때 각각 다른 쪽에서 최대한 풍부하고 다양하게 가지고 오려는 노력을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런 흐름들, 아까 보였던 유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파트 가격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유동성 추이와 아파트 가격 추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